자, 그래서 다음 거 넘어갈 시간이 됐네요. 이것도 했지 않나? 아, 안 했군요. 너의 남친 잘생겼다. 왜요? 뭐,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오케이, 너의 남친 잘생겼다. 니어 보이프렌드 핸섬. 그렇죠. 테로비는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다 까먹었나 봐. 배웠던 거. 그럼 핸섬의 뜻이 잘생겼다라는 하다시구나. 그럼 핸섬 보이는 잘생겼다 보이야? 핸섬 보이의 뜻이 뭐야? 잘생겼다 소년 이런 뜻이야? 핸섬 보이는? 핸섬 보이가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럼 핸섬 무슨 씨야? 그럼 어떻다 만들라고 했네 지금? 그쵸? 새로가 뭘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그치?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좀 까먹기 좀 봐봐. 그래서 너 남친 잘생겼다는 뭐예요? 이제 you boyfriend야, your boyfriend야 이것도 또 해야 돼? 그래서 you boyfriend야, your boyfriend야.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친 잘생겼다. 오케이, 그럼 묻는 말로 바꾸면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오케이. 네 폰에 앱안 깔았어? 왜? 아, 깜빡했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의 남친 잘생겼니? 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남친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할 건데 나의 남친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 속에 뭐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있어? My boyfriend 그렇죠. 오케이, 이제 똑띠 대답하는데 정신 차렸나 보다. 오케이, 그래서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He isn't ugly. Okay. 잘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Okay. 그래서 이번엔, 자, 양념 씨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한 거에 대해서 동영상 봤죠? 그쵸?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오케이, 뭐 하다 싶뿐만 아니라 비동사를 사용했는 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뭐뭐 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금까지 뭘 만드는 걸 했냐면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했어. 뭘 사용하는 경우 하다시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비동사를 쓰는 경우. 그러면 하다시를 쓸때 조심해야 될건 do나 does 같은 것들이 둘 중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할수 있느냐. he, she, it이면 does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수영한다 하면 he swims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어. swim이란 하다시가 있는데 내가 수영하는 게 아니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he swims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나는 수영한다라는 말이었던 I swim 누가 뭐뭐 한다 이게 누가 다라 했죠. 이 의미의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이죠.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할수 있다면 can이겠죠. can이 can swim을 만들어 swim can을 만들어 can swim을 만들죠. 그래서 양념씨는 하다시에 앞에 들어간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난 수영한다? I swim 하면 되죠. I swim. 오케이, 그래서 swim의 뜻이 그러면 뭐란 말이야? 그렇죠, 누가 다를 만든 거죠. I가 swim한다. 오케이, 그래서 난 수영할 수 있어. 그렇죠, 이번에는 누가 다에서 뭐뭐 다가 can과 swim이 합쳐진 거죠. I can swim.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can을 넣으면 이렇게 합쳐서 하다시의 덩어리를 만든다. 수영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너는 피자를 만든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You make cookies.
그 만들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이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만 만든 데가 you make 해놓고 pizza 하면 되겠죠.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됐습니까? 뭐라고? 너 그거 아이 뭐야 저걸 설정을 해야지 와이파이를. 헤이 좀 이따 가지고 와. 너네 차례 됐을 때 선생님 지금 수업하느라고. 됐습니까? 그럼 예를 가지고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다는 메이크라는 하다시 앞에 양념치를 양념은 엉뚱한데 뿌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면 넣고 스프 넣어. 스프 넣고 면 넣어. 선생님 사실은 스프 넣고 면 넣지만 원래는 면 넣고 스프 넣어야죠. 알겠습니까? 하다시 뒤에다가 양념 뿌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You can make pizza.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다의 모습이 요렇게 됐죠. 누가 you가 can make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너는 피자를 만드니? 너는 만든다부터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잘 알죠. 너는 만든다. 넌 만드니? 너 피자 만드니? Do 그렇죠. Do you make pizza? make가 만들다였으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you make는 누가다? 네가 만든다. 너는 만드니 할 일을 뽕 튀어나왔고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물음표 찍을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근데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는? you make pizza?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오케이.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여서 너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You can make. 자, 이렇게 하다시가 두툼하게 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뭔가가 자꾸 앞으로 가는데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죠. 근데 숨어 있는 애 억지로 꺼낼까? 아니면 밖에 이미 나와 있는 애를 써먹을까? 그렇죠. 숨어 있는 애 억지로 끄집어내려니까 발목 잡고 막 잡아당기려니까 힘들죠. 네가 가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어도 묻는 느낌이 들어? Can you? 해도 묻는 느낌 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냥 있어. 넌 그냥 있어. 아, 됐어. 나오지 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얘가 없으면 야, 이 속에 있던 얘가 그러죠. 야, 너 나가야 돼? 너 나가야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얘가 아, 됐어. 내가 대신할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can you? 해도 묻는 말된 거죠. 그렇습니까? Can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엔 나는 만든다 피자를. 난 피자 만든다? I make pizza.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다 까먹을까봐 반복시켜놨어. 됐습니까? I'm gonna make 한다, 피자를. 그러면 다음은 난 피자 안 만든다 나올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난 피자 안 만든다는? I don't make pizza. 자, 아까 전에 나는 만든다 하고 비교하면 I make가 나는 만든다는데 누가 다였는데 여기다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집어넣는데 하다시가 있는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기 두가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갖고 아, 오늘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놀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저 오늘 뭐그 뭐야 공빵 선생님 오신대 오늘 뭐 웅진 선생님 오신대 얼마 애가 그러겠죠. 아, 난 나가야 돼? 막 이러겠죠. 그럼 이 앞에 애가 캔 있는지 봤더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에이씨. 나가야 되네. 이러면서 나가갖고 돈트를 만들고 있죠.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하고 합쳐져가지고. 아니, don't make. 난 만들지 않는다. 재미도 없고, 재미도 이상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가 나올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난 피자를 만들 수 있다? Can 그렇죠. I can make. 누가 다가 이렇게 구성됐죠. 그러면 다음 문장의 뜻은, 우리말 뜻은 뭐겠어? 그렇죠.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럼 여기 있던 두가 저 얘가 여기서 날라오는 거 보고 야, 나 나가야 돼. 그랬더니 얘가 아, 있어 있어. 나오지 마. 내가 대신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난 피자를 만들 수 없다는 I can't make 가 되는 거죠. I can't make pizza. 쉽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12문장이네요.